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안녕이란 그 말을
모두가 제 모습을 되찾는 시간. 조가지 울타리로 번지는 연기는 그들이 사랑하는 생활의 냄새. 좁다란 골목길에 된장국 냄새. 어디선가 부부들의 다투는 소리. 그 소리조차 이 시간에는 아 삶을 인정하는 열정이여라. 빰빰빰 빰빠밤빰 산도 이만큼씩 다가와 앉고 새들이 어린 것을 거느리고서 둥지로 깃들듯이 한낮에 떠나 우리의 마음도 돌아와 앉는다. 장난감 가게 앞에 주머니를 뒤적이는 아빠의 마음. 아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여라. 박문옥, 박대웅, 최진호 세 분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저녁 무렵 굉장히 이거 경쾌한 노래인 것 같죠, 명현수 씨? 네, 이수만 씨 어때요? 젊음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뭐 물론 대학에 지금 청춘들만 와 계신다마는 네. 정말 젊음이 절절절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그리는 님의 그 얼굴 잊음이 있기에 기억도 있네. 헤어짐은 만남보다 더 어려운 것인걸. 네 나이하고도 그만큼 몰랐었음을 이제는 헤이지 않고도 안답니다.
그댈 이만큼 생각하는데 그댈 미운 세대어 나르려 하다니 세월이 그렇게 하여 그대마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했으나 그대 역시 세월을 사는 한 나그네임을 이제야 보았답니다. 떨리는 작은 입술을 가볍게 적시고 조그만 추억의 피리피리를 울네 내님의 콧노래 따라 흥겹게 울던 나 지금 사랑의 피리 회심이라는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곡을 만든 게 고3 예비고사 치기 한 보름 전쯤이에요. 더 공부 안 했다고 너무땡이는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하는 거. 근데 접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밝히시네요 너무. 지금 노래 부른 이 한 소녀가 지금 대구에 있는 노래를 듣고 있을 한 소년을 5년간 열렬히 사랑해봤어요. 근데 이러지진 않더군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한 그 사람의 예비고사를 잘 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지어봤어요. 목련꽃이 간밤에 피어났나 가버린 당신 모습이 문득 다시 필 때 오마다
출연자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떨리기 마련인데 전혀 뭐 떨리는 기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빈 몽정꽃. 근데 저 신상명세서를 보니까요, 조행공량, 그 시민의 음악 감상, 이거 운동이 배구, 수영, 스케이팅, 뭐 전부 다 그 수영이나 스케이팅 같은 건 그 여성 미용이나 그 뭡니까 이렇게 저 뭐, 각선미? 네. 네. 전공이 체육학과예요. 아 그래요? 네. 각선미가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갔으니까 아름다운 게 우선 여자가 최고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어떤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사랑했기에 멀리 떠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울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건장하시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건장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작은 곳을 노래하고
하늘에 맑고 고운 무지개 라라라 사랑이 흐르는 하늘가에 정겨운 그리움이 밀려가 눈은 가득 꿈이 피면 내 맘 나르는 작은 새 되어본다 작은 구슬 모래알이 물결 속에 부서지고 구름 거친 저 하늘에 맑고 고운 무지개 불어오는 바람 타고 떨어지는 이슬방울 사범대학 체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선희 양의 노래 본인의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하셨어요? 제가요 취미가 이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제넘게 네. 아니, 주제 지분은 아주 참 괜찮은 수준급인 것 같아요. 아니 주제가 무슨 높이뛰기입니까? 주제를 넘게 자 명현숙 씨 네. 그 지금 체육학과 전공이시거든요. 네. 전혀 그 운동 못하는 남자분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바보 같아요. 네. 체육학과를 전공하시는 박선희 씨 생각은? 물론 운동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런대로 뭐 건강미의 매력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저같이. 주제 좀 알아주셨습니다. 네. 네. 아, 아주... 네, 마치셨습니다. 아유, 시원합니다, 아주. 이상, 아유. 저도 이상합니다. 저는 책을, 이제 가을이 되면 이거 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 파악의 지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후편으로 네 꼬라지 날라 그런 책도 있습니다. 사보려고 그러고. 알았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주 건강미가 넘쳐. 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은, 뭐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말씀 다 잘하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네, 하세요. 또 뭐 저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런 거예요. 하세요. 제가 여기 나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참가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하나는 이스마신 눈이 얼마나 조그만가. 아니, 누가 눈이 작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주 말을 굉장히 시원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따가 심사에서 만약에 등수에 들면 말이죠. 전부 다 그 심사로 상카로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아쉽니다. 이상해요.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한국적으로 있다 그러는데 왜 나오기만 하면 그러지?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험하고 비바람 곳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저기 뭐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갈라서 치시고 노래도 화음도 전부 다 화음을 갈라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아 경북대학교 물리대 불문과 2학년에 똑같이 재학하고 계세요? 어떻게 2학년에? 네, 저기 뭐 유치원, 국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똑같이 나오셨어요? 유치원은 안 갔고요. 중학교 때 갈라진 거. 아, 네, 지금까지. 그다음에 결혼도 똑같이 한 방에서 그냥 하시는. 자, 두 분이 쌍둥이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그 장래 희망이 외교관으로 써 있대요. 네. 아, 외교관이면은 그다음에 키신저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나가서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있어가지고 오전엔 여기서 인터뷰 막 하고 한 사람 저쪽에서 오후에 인터뷰 막 하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키신저가 문제겠느냐. 네. 제주도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멀게 생각합니다만은 요새 뭐 한 시간이 모자지 않습니까? 네. 뭐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 와. 비행기 타고.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요. 자, 이제 슬슬 그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열 네. 번째가 될 겁니다. 네, 참가번호 10번 충남대학교의 이명우 씨. 네, 충남대학교 God.
가시리 가시리 충남대학교 물리대학 국문학과를 다니셔서 그런지 그 학과에 맞게 곡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옛날 같았으면 그 고려 시절만 했어도 말이죠. 이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흥겨운 자리에 오면은 뭐 시연수도 딱 울고 네. 내 마음 기쁘노라 네. 뭐 이래가면서 뭐 또 노래도 한 곡도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전혀 아닌데요. 저야 뭐 초현대적인 사람이니까 안 어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데 오면 이제 어여쁜 이렇게 아가씨가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은 붓을 갖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치마폭을 벌려라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시 한 수 딱 적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국문학과니까 한번 명현숙 씨한테 시 한 수 남겨주시고 가시죠. 여기 어깨에다 받으시죠. 등을 이렇게. 네.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시 한 수를. 그래서 명현숙 씨는 잘 좀 해줘요. 아니 책으로 보니까 굉장히 비대하시고 크신데. 네. 앞으로 결혼하실 거죠? 실례입니까? 저기 홍익표 씨가 쓴 시 중에 그 아내의 방이라는 그 한 구절이 생각나요. 네, 잠깐만. 아내가 없는 방은 커 보인다 하는 그런 대목이. 네. 결혼하시거든. 세 분은 조그만 하시더라도 네. 명현숙 씨가 그 방에서 비면 그 방이 이렇게 허전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생이 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고려 가요를 불러주셨는데요. 가시리 이명욱은 충남대학교 물리대학 국문학과의 대학생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네. 아내가 없는 방이 이제 거머인다 그러네. 거머인 것도 웃겠습니다. 당당한 한 소년 내 신세 타령은 별로 안 하지만은 난 한참 투덜거리면 내 마음 후련해. 세상 사람들 모두 가진 말과 익살만은 듣고 싶어해. 내가 고향 집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과 무서워 떨 때까지도 나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었다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도 세계 속에 생활하면서 내 자신은 방황하였었다네. 라이라라이 신세를 반겨주리엄마. 이 세상에 나의 친구 또한 없다네. 난 울었네 샌드백 두드리며 외로움 달랠 거라고. 날리는 주먹마다에 울분과 집념을 불태우며 푸는 노화 수지 속 온몸을 떨면서 링을 떠날 그 복서를 찾아 오늘도 뛰네. 라일라라이 라일라라이
오케스트라가 나온 분입니다. 두 개, 두 대의 기타에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다 거기다가 또 뭐, 뭡니까? 지금 TD란 거. TD 맞습니까? TD 아. 그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참 고운 것 같은데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네? 타고... 뭐요? 타고날 때부터 가지 나왔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청소 부셨습니까? 대금 같은 거, 큰 거 부럽기 때문에 조그만 거.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네, 중2 때부터. 이쪽에 박찬 씨입니까? 조근희 씨입니까? 네, 박찬. 아, 박찬. 네.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권투 선수도 박사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혹시 권투 선수가 돼보고 싶었다는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여이 밤새 뒤척이다 한순간순간에 그리운 환영은 나의 번뇌라오 세달의 지도인도 고요히 사라지는 밤 저유 노을처럼 붉게 물리 슬면서 널 처럼 붉게 물든 젊은 사이여 널 노래하리라 이 한밤이 짓새도록 헤어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밤새 뒤척이다 한순간순간에 그리운 환영은 나의 번뇌라오 정말이 아리워지다 살며시 찾아오는 밤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드는 젊은 사여 널 노래하리라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드는 제가 아까서부터 보니까 말이죠, 네. 이스마일 씨. 열심히 코치하시고 계신 분이 있나 본데요. 누구세요? 아. 네, 우리 코치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티켓 줬어서 꽤 났거든요. 네. 혹시 뒷문으로나 만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까? 두 분 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고통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고통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Bye.
네, 기타로 직접 자기가 반주를 해주면서 불러준 덕성여자대학 가정학과 1학년의 한명은 양의 노래 세노야였습니다. 네, 한명은 양은 가정학과 1학년인데요. 여자들만 있어서 미팅 신청 많이 들어오죠. 네. 미팅 많이 들어와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전화 얼마 못했어요. 한 5번 정도. 5번 정도로 그냥 깎아서 얘기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뛰어가다가 전봇대 붙잡고 막 보는 건 헤드라이트 뒤에서 탁 해주면서 분이 아니야 뭐 아니 분이라는 이름은 없어진 지 오래요 뭐 그러는 겁니까? 아 그런가 그러고 가고
바다 아슬아한 추억들 쌓여져간 들바닷가 그날에 슬픈 추억들 빅스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수산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은하는 저멀이 흘러간 구름 어둠이 찾아오러 가느냐 골짜기 구리구리 흘러간 강물아 너도 니의 곁으로 흘러
밤하늘 별빛 빛나고